야, 너 시작했어. 야, 왜 쟤네가 왜 여기 먼저 와? 여기 오베를. 정찰 보는 것 같습니다. 어휴, 그리고 원래 이제 네네. 근데 왜 우리는 왜 빨리 도착을 안 하고 이렇게 늦죠? 어? 야, 여기 왜 여러분, 집결 누가 지금 온다 벌써? 아이고. 성급대응 야, 왜 쌍칼이 뺀다? 쌍칼이 도망간다.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재단부터 먹어가야 될 텐데 위에 인원 다 지금 어디가 있냐? 이게 뭔데? 다른 친구, 저는 이번에 그 엔트리가 아니었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예. 예, 하나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 가슴에 소리가요. 오늘 이거 좀 급해서 지금 여러분들 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좀 방송 켰네요. 오늘은 좀 몰골이 좀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잠깐만. 야, 얘들아, 나 좀, 담배인데 피부 좀, 카메라 좀 켤게. 왜 정신이 없냐, 제주한치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골든서클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담배인데 피부 이제 할게. 잠깐만, 애들 이거 뭐, 디코 뭐좀 하나? 김목, 이제 미코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조금 수정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뭐, 지금 뭐, 준비 뭐다 하고 있어, 오시리스? 어? ZICO 유말레님 안 들리나? 1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러너가 지금 저랑 이렇게 세력만 확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병 특성이랑 찍혀있는 용기병을 제외하고서라도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병력을 뜨신 분을 두 분만 잠깐만, 필요하거든요. 담배인데 피고 여러분들 좀, 이거 좀 카메라 켤게요. 오시리스부터 해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렇게 좀 네, 그거 시작하도록 확인해 하겠습니다. 가지고 봐야겠다. 역시 그러니까 게임비가 저 원래 부대 게임만 해야 되는데 선배님, 근데 다섯 맨날 부대 이렇게 나오시나요? 정확히 꼬여갖고 선생님 다섯 술만 부대 퐁하시고 이러고 나오세요? 있으니 이것이 그러니까 주 병종으로 다섯 그러면 부대 안 돼, 나오시나요? 똑똑똑 행복하자광우님 세 부대 10개 살아있네. 세 부대면은 러너가 형님 찾으면 될 안녕하세요. 것 어제 방송 너무 재밌었네요. 같고.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야, 내 목소리 안 들려? 여기 디스코드? 어? 근데 왜 이렇게 뭐 말하는 애가 없어? 야, 누구 좀, 호두나 뭐 네인지나 일단 좀 마이크 켜고 오늘 뭐 어떻게 준비했나 좀 얘기 좀 해봐. 이거 하려면은 부대 공격력이 5%를 주고 이렇게 해놨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림대입니다. 그래. 뭐 오늘 이거 뭐 어떻게 준비했어? 이제 정원이랑 인원이 많이 좀 비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출석 체크를 완료하고서 지금 딱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출석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일단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편성해갖고 바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원 그래도 어떻게 다 참여했어? 30명. 지금 다섯 분 정도는 불참이시고 세 분이 지금 아직 미정이신데, 야, 9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네,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이거 정리해서 금방 올리겠습니다, 형님. 불참을 그렇게 생각 없이 그러고 하면 어떡해? 오시리스가 전투 준비 이제 10분 남았고요. 아이고 캠을 켜야지. 아이고 아주 V4에서는 뭐 지금 뭐저뭐 보스 잡느냐고 난리고 아주 정신이 없네 정신. 예 여러분 들려 어서 들어오세요. 어? 아, 체즈 빼야 돼? 아이고, 그래? 나라는 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Mein Sohn wird unser Ruhm. Oh, anu vi para ti va mi si ti ne mi si sa ca. 전투 병력 다 도시로. 치료도 다 해야 돼? 오늘은 좀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엄청 센 데랑 여러분들 좀 붙어서. 아, 부대지정? 아, 부대지정 해야겠다. 아, 부대지정 아직 못했네. 크로마키 넣어야지. 야, 내 V4는 이거 왜또 다시 보스 또 리셋됐어? 아이씨. 개판이구만, 개판이야. 야, 좀 오더하고 이제 이런 애들은 이거 좀 빨리 그뭐 마이크 키고 해야지. 나 지금 나술 취해갖구나 지금 막 정신이 아예 없어 술이 안 깨서. 그러니까 빨리 너네가 빨리 이거 좀어 이거 지휘하고 해야 돼. 그 말들이 없어. 어제 술을 좀 많이 먹긴 많이 마셨나 봐요, 여러분들. 간만에. 일단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위 500이랑 아래 점령조를 나눠놨는데요. 지금 아래 500 분님 이제 위 500은 형님께서 오더 내려주시면 되는데 아래 500을 오더 내려주실 분이 지금 쌍카 형님은 여기 디스코드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빠따님이나 전쟁님, 시즌즈님 둘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두 똑똑똑 분다 지금 ZICU 유말래님 아직 10개 관심이 살아있네. 없으셔갖고 야, 충성의 것 기부했더니 돌아오는 건 계적 같은 추방이네요. 그래? 유말레 왜뭐 V4에서 추방당했어? 왜 그래서 왜 말레를 누가 추방했어? 야, 호도나, 뭐, 누구, 빨리, 개탈이나, 누구, 이거, 마이크 되는 애들이, 이거 좀 해서, 이거, 빨리 지휘를 해. 제가 지금 이번에 참여자로 등록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일단 제가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은각강의를 아래 오벨로 내리세요. 은각강의는 마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은각강을 아래 오벨로 누구랑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맨 그리고 그관 먹는 사람 쪽에다가 호도를 배치시켜가지고 호도 쪽이 호도가 관 쪽을 좀 이렇게 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각가님께서 아래쪽 오더 하시겠어요, 은각가님? 저번에 그래도 경험 쟤는 무조건 돼요. 있으니까. 네, 네. 쟤는 무조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오더만 해주면 돼. 뭐 지금 뭐 여기 밀린다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호도야 너가 관이다 관. 관쪽 너가 젠대는 거랑 해서 애들 잔바리 애들 해가지고 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똑똑똑 철투님 10개 살아있네. 유말레 다이아 2번씩만 기부하고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간제. 아 그래 철투야? 왜들 그래 왜들. 안녕하세요 형님 몇갑입니다. 어 그래 각각 오늘 뭐 술 안 먹었냐? 에 아까 먹었어요 낮에. 이거 최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 오벨리스크 이전하실 5분 이렇게 지코형님이랑 치즈선생님, 니코백형님, 꼬꾸룸님, 로얄물소님이시고요. 아래 오벨 점령 이전하실 분이 은각강의형님, 그리고 야인바타님, 쌍카정님, 노산불고기님, 망고소주님입니다. 요거 저번에 참여 안 해보신 분들 계셔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러너가 저희가 위 오벨이랑 아래 오벨에 점령하고 나면 그쪽으로 도시를 이전해 5명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 오벨이라고 적히신 5분은 위 오벨로 이전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 오벨 5분은 아래로 이전을 해주시면 돼요. 저번 전투 같은 경우에 그 빌리게이님께서 원래 가시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전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지코형님이 이전 못하시는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분 이외에는 절대로 이쪽으로 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숫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적혀 계신 분들만 이전하셔갖고 그 앞에서 이제 전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에 그 좌표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좌표도 올려주고. 네 알겠습니다. 열리면. 야 이거 오늘 싸우는 거는 뭐 공성 없고 다 필드로 들어가지. 어? 어? 네, 맞습니다. 그치, 빨리 대답을 해. 네, 알겠습니다. 저번 때처럼 관문 먹으면 입구에서 대기하고서 나오는 애들 조져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아, 그 애들이 근데 오늘은 좀 되게 세잖아. 저 근데 참여 안 하는 인원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참여하는 거야? 우리 한 5명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빨리 그 예비 애들을 올려서 빨리 해야지. 아, 이번에 예비를 못 했어요. 어허. 뭔 준비들을 이따구로 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비를 안 넣은 건 그 투력이 포함돼서 매치가 걸린다 그래갖고 일부러 예비를 빼놨는데. 하하 참나 이게 죄송한데. 아니 그 연맹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에헤이 사람들 참. 워맨이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죠 뭐 생각들을 안 하고 이렇게 해. 응? 그렇다 애들 뭐 딱 참여하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어? 에헤 나 참. 우리 캡틴 여사라 불참자까지 대비를 해서 딱 예비인원 또 누구 해서 딱 그걸 다 미리미리 그걸 다 해놔야지. 지금 가뜩이나 이거 투력도 밀리는데. 그렇게 상대 존나 세 보이는데 저 여러분들 염소야 사슴이야 딱 뭔가 깃발 적어서 저거 뭐 문양에서부터 뭔가 애들이 좀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데. 아이 찌롱이 이 새끼야 시끄러워 이 씨발에 지금 이거 이거 게임 이거 라우킹 하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 여기서 또 V4 얘기를 하고 있어? 알아서 그냥 이거 자사 돌려놓는 거지. 형님 이따가 오시리스 끝나고 김탄이가 나뷰대 브리핑 드릴 겁니다. 아 나뷰대를 오늘 해? 네네 오늘 합니다. 끝나고 바로. 그래?
나 그때 좀 저번에 좀 루즈하던데 요번에 좀 어떻게 좀 재밌게 좀잘 짰어? 네, 이번에는 떼쟁으로 해가지고 21대 21로 해서 쌍칼님 팀 그리고 형님 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팀을 그따구로 나눠? 쌍칼 팀, 빠따 팀으로 나누지? 그래 그리고 알았어. 마지막에 그 에이커분 팬감님 7개월 연속 5대5 구독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쌍칼 형님이랑 그리고 형님이랑 1대1 대결 있습니다. 마지막에. 1대1 대결이 있다고? 네, 다섯 대. 쌍칼이 어차피 내 상대 안 되잖아. 어차피 거기서도 다 봤잖아. 어? 야, 오시리스가 어제 시작했다. 빨리 자, 가자. 네. 야, 시작했어. 일단은 누가 먼저 달려야 되잖아. 어? 네, 맞습니다. 지금 러너로 달려있는 사람들이 달릴 겁니다. 달려서 내가 일단 어디로 가면 되지? 지코님은 일단 병력 빼시면 안 되고요. 다 완성되는 대로, 이제 점령되는 대로, 그 다음에 그쪽으로 위로 이전해 주시면 돼요. 위로 이전. 위로? 네네. 위로면은 위가 어디야?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다. 딱 제가 해서 좌표를 올리는 바로 거죠, 원래. 살려드릴게요. 네, 바로 들어가서 좌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상대편 어우 상대편 되게 세 보인다. 쏙쏙쏙쏙쏙쏙 18개 살아있네. 아래팀 저기 5명 있다가 러너가 먹으면은 이전 좀 해주세요. 빠따님, 쌍칼님, 불고기님, 소주님 다 이동해주세요. 여기가 위오벨? 야 일단 위오벨로 가면 되는 거야? 네, 네, 이따가요. 국교님. 근데 요거 이전하시기 전까지 병력을 빼면 이전이 아니야? 병력 빼시면 안 병력 되고. 빼놓으면 안 되지. 네네. 적 전투력 체크? 2300. 잠깐만, 적 전투력을 봐야지. 3800. 3300. 오, 애들 세다, 얘네. 2400. 3000. 야, 얘네는 뭐다 2, 3000, 6000. 야, 지겠네, 오늘. 이길 것 같은데요? 애들 투력이다. 존나, 중간 핫바리들이 없고. 오, 씨. 오티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오티가 없어? 네. 그래도. 오우 씨, 애들. 얘네 되게 존나 오래된 서버인가 보다. 오티는 없네. 사령관이 그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령관 존나 세겠지. 오래된 애들이니까. 야, 오티 뭐한 두세 명 있는 거 같네. 응? 네네. 야, 지금 애들 출발했어? 점령하러? 아니 아직 안 풀려. 19초에 일시 아직 안 네. 됐네. 19초 남았습니다. 쟤네 징기스칸이랑 알렉산더 뭐다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데? 아래 오벨 제가 좌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확인하신 다음에 러너 끝나고 이동 가능할 때 이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떨까요? 시작됐다. 지금 애들 출발했어? 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어요. 오케이. 아래 노상불고기님 가주시고요. 지금 딸깍이님 미전투 점령입니다. 딸깍이님. 그리고 초샷이나 삼척법가우님 중간이나 아래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따로 자원이 없어갖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초샷님이랑 삼척법가우님. 초샷님이 중간 점투 점령해주시고 삼척법가우님이 아래 전투 점령 해주세요. 바로. 정신이 하얗네. 도시 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병력 뽑아놓으면 이전 안 됩니다. 그냥 대기만 해주세요. 이도. 씨부랑 보스 잡지도 못했네. 이 새끼들이 걸었어.
왜 이렇게들 늦냐? 어, 오벨 점령하고 하는 게. 쌍칼 형님은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형님이 고투시기 때문에 이따가 나가셔야 돼요. 쌍칼이 디스코드 안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 맞다. 네. 겜비 선언광우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광우님 1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들리십니까? 들려. 누구야? 호도입니다. 빨리 좀 뭐 부지런히 좀 뭐 얘기들 좀 잘해. 예, 알겠습니다. 전초기지 진입했고 가운데 이거 뭐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신전, 그지? 네, 맞습니다. 신전들 빨리 먹고. 야, 왜 쟤네가 왜 여기 먼저 와? 여기 오베를 정찰 보낸 것 같습니다. 어휴, 원래 근데... 이제 네네. 근데 왜 우리는 왜 빨리 도착을 안 하고 이렇게 늦죠? 오호, 아 정찰이야? 난 깜짝이야, 씨. 아래 이전, 아래 지금 완성됐나요? 부사님, 아래 지금 완성됐어요, 점령? 아직 2분 네. 25초. 네. 원님, 네. 그 중간에 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간에 간을 옮길 사람이 지금 그때그때 잡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드에 지금 미드로 아까 배정받은 인원들 중에서 네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걸 지금 모님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 500, 2분 54초 남았고요. 아래 500 2분 남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높으신 분들이 잡으면 좋은데 그 상황이 되는 분이 일단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쌍카 형님이나 미쿠백 형님, 뽀뽀 형님이 잡아주시면 좋고 그분들이 상황이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이라도 잡고 주변에서 이제 호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오벨 쪽에 상대편이 집결 걸어놓았거든요. 우리가 1분 25초 남았는데 도시 이전하면은 바로 수성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자, 이거 점령하려면 이제 2분 남은 거야? 여 위에 500? 2분 남았습니다. 아래 1분, 위에 2분. 그래, 왜 이렇게 위에는 왜 이렇게 늦어? 러너가 속도가 늦으면 약간. 러너를 좀 빠른 애로 보내야지. 뭐 로아 같은 애들로 보냈나 보네. 이 오벨 지금 적 병령 왔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확인이 되세요? 위에 오벨 뭐 사람 뭐 있지도 않은데. 한 부대가 오긴 왔는데. 일단 이제 이전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이전 안 빼가지고 보내는 대로 남는 부대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채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번에 안 해보신 분들 좀 계셔가지고 이 뒤쪽에 보시면 채집할 수 있는 이 레벨 1 상단, 2 상단 이렇게 상단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채집을 보내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아래 오벨 5초 남았습니다. 바로 이전해주세요. 끝나면은 1초 0. 그래, 일단 점수 잘 앞서고 있네. 도시 이전해 주시면 돼요. 쌍칼 형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오벨. 그리고 오벨리시크 아래쪽에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로 눌러서 참여. 그래도 은갑광이가 보기보다 조금 침착하게 설명을 잘하네. 지금 위 오벨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방어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이전 하셔야 됩니다. 아래 오벨 지금 지원 넣어줘야 돼. 150 잠깐만. 지금 징기스칸 오고 있어 위 오벨에. 징기스칸이 와? 옆에 문영철님이랑 대빵님이랑 호도님 다 넣어. 어? 야 여기 왜 집결 누가 온다 벌써? 어이구. 10개 살아있네.
막아 막아 막아. 이전해 주세요. 위오벨 이전해 주세요. 위오벨 다섯 분 이전해 주세요. 스코행님 오랜만에 별풍 쏩니다. 아이씨. 야 뭐야 쟤네.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병력들 뽑아가지고 밀어도 상관도 없어요. 자 위오벨 오신 다섯 분은 상대 위쪽 오벨 우측으로 직결 한 분씩 걸어주시고요. 지코 형님이 걸어주세요. 지코 형님이 상대 좀 오벨 리스트에 제가 이거 좌표 찍어드릴게요 형님. 집결을 걸라고? 네네.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쪽에다가 집결 한번 걸어주세요. 공성 공성 가신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집결 한번 걸어주세요. 잠깐만 알았어. 나 부대 다 뺐는데 오케이 알았어. 저기부터 집결 들어간다고요? 오, 위도 아래도 위 아래 다 집결 걸어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공격 갈지 안 갈지 일단 상황 봐서 판단인데 일단은 저 뒤에 한 그대씩 걸어주세요. 앞에 오케이, 오케이, 위 이제 이전하신 분들 이전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그대 상대방 오벨리스크 한쪽에 직결 넣어놓으셔야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그대는 저희 쪽 오벨리스크에 수성 넣어놓으셔야 돼요. 야 이거 나머지 세 그대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어, 야 직결 이거 한 5분 해놓는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어 5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신 다섯 분들은 상대방 오벨리스크에 공성가는 집결가는 부대 한 부대랑 그리고 저희 오벨리스크에 수송하는 한 부대랑 나머지 세 부대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신전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데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아, 내가 아래쪽에 지금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지원 좀 해주세요. 전쟁의 상황 먹는다고 하시고 뭐, 위에 지금 탑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옆에 이쪽 지금 싸우고 계실 때 사막의 재단 먹는다고 생각하고 싸우시면 됩니다. 나 어딨어? 야 왜 이렇게 점수 개 털리고 있네? 다 조졌어? 다 조졌어 위에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체집 계속 해주셔야 돼요. 체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때문에 쉬지 않고 좀 해주세요. 아래쪽에 지금 애들 올라오고 있어요. 어? 야 왜 쌍칼이 뺀다! 쌍칼이 도망간다! 어? 쌍칼이 왜 빼? 지금 쌍칼님은 디코 안 좋은데 저기 채팅으로 알려드려요. 어 저기 몸엔 여기 채팅으로 알려드려요. 아래쪽 우리 쭉 밀고 나가지. 뭐야? 이성계 조조.
닥쳐지고 있구만. 좋아 좋아. 아래쪽은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점수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됐고. 위에 직결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4번. 어, 위에 걸었어. 예. 야, 이제 위에 여기 다 이겼는데 위, 얼로 쭉 밀고 아니, 가야 돼? 이거 재단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드로 되시는 분들은 오시스 신전 쪽으로 가주. 생명의 사원 먹고. 사막의 재단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일단 건물들 다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 가운데 지금 오시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드로 배정받으신 분 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안 받으시는 분들. 미드로 배정 받으신 분들 다 지금 미드 쪽으로 가죠. 미드에 아 다 죽으신 거예요. 건체담 먹고 뭐 빨리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의 사원도 먹고. 미드 지원 좀 해주세요. 미드 아래쪽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아 사막에 들어갈 때 30 같은데. 어우 애들 우리 많이 죽었네. 뭔가 재단을 이렇게 다 못 먹네. 이쪽 위에 사막패드는 아까 쌍카이님 집결 걸어주셨나? 이게 집결을 계속 걸어가갖고 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공격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 병력으로만 가면 안 되고 집결을 가야 되는데 아래쪽 있는 인원들은 여기 민 다음에 밑에 아래 사막의 재단으로 간다. 다 밀었거든. 지금. 좋아, 싹 조지고 있어. 지금 중앙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중앙에 다 병력 보내주셔야 뺏겼는데 간이 이렇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중앙으로 배정받으신 분들 중앙으로 병력 다 보내주시고요. 야 그래 빨리 미코베 여기 재단 빨리 치자. 어우 저 애들 많이 있나 세네. 우리는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 제가 지금 다 찍었는데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여기 정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200만원 쪽으로 전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그래 미코백이 왔다. 우리 집결한 애들 가고 있지? 71만 3천. 좋아. 깨겠네. 좋아. 어? 야 여기 못 깨네. 여기 우리 미코백이랑 둘만 와서는 안 되겠는데. 여기 아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불고기랑 아래 좀 지원 좀 해줘. 빠따도 아래 좀 지원 좀 부탁해. 둘이 와서는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재단부터 먹어가야 될 텐데 위에 인원 다 지금 어디가 있냐? 응?
위 하늘의 재단으로 정찰 한 분만 보내서 저 결과 공유 좀 해주세요. 좌표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사막의 재단에 쪽에 저거 좀 해주세요. 집게 한 번만 걸어주세요. 지금 집게 거실 수 있는 분 한 분이 이쪽으로 집게 걸어서 한 80만 정도만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쪽 위일 수 있거든요. 사막의 재단 위에 거. 이 사우나 여기 쭉 들어간다. 오벨리스크 치러. 67만인데 이거 깰래나? 제가 쉽게 건 거에서 전력 보내주지 마세요. 같이 따로 온 거니까. 네. 아래쪽에 집결 하나 볼게요. 야 이거 집결 여기 아 여기 잠깐만 우리 어딨어. 야 못망군 집결에다가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아 야, 여기는 왜 미코백이랑 왜 나밖에 안 보여, 애들이? 지코님 지금 병력 다 나와 계시나요? 어. 지금 위에 오베리스크 뺏겨갖고 위에 오베리스크 다시 집결을 거는데 이게 지금 1순위로 돼야 될 것 같아. 다른데 집결 거신 거. 잠, 집결을 얘네 어디, 이쪽, 재단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집결로 요 요거 들어가면은 이제 걸어야지. 오벨에? 리오벨이 지금 뺏겨갖고 미코 형님이 지금 이쪽 하신다고 하니까 이쪽 미코 형님 좀 지원만 해주세요. 여기 지금 병력 지금 여기 오벨 37만 있으니까 5T 병력 8만에 4T 병력이 30만 정도거든요. 오벨 잘 막았네. 그리고 저희 쪽에 지금 전초기지에 저거 뭐야 저희 러너들이 와갖고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 계속 뺏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병력 하나도 없으면 되거든요. 전초기지 지금 쟤네 뺏고 있는 거 계속 좀 뺏어 주셔야 돼요. 다시 야 점수 어디서 봐? 점수 위에 저기 칼 표시 있는데 누르시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데 밴드 12시요. 야 미코베가 여기 같이 치자. 이거 뭐 재단 쳐야지 빨리. 아 아래쪽에 지원 좀 해주세요. 아 맞다 오는 거. 미코베는 그쪽 위쪽에 지금 생명의 사원에. 지원 좀 해줘. 아래쪽 안하게 됐지. 나 어우 얘네 존나 세네. 점투 개 밀리네.
자, 잘하면 이기겠네 이번은. 어우 좋아. 깎인다. 빠따랑 정재님이 그 저기 막 돌아가는 부대 따라가지 말고 거기 지금 사막의 재단 잡혀 올릴게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생명의 사원 여기다 집결 하나 해놔야겠네. 아, 아 집결했구나. 야, 요거 깨야 되는데 요거 깨네. 요거 먹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오벨 먹어야지. 아, 이 새끼들 들어오네. 아, 그 전에 깨야 되는데. 좋았어. 깨진다. 깨진다. 1분씩은 오시리스 신장 먹을 준비해 주세요. 1분이요? 그렇지. 로얄 물소 빨리 오고. 좋아, 빨리 와. 다 깨졌어, 다 깨졌어. 땅 밀고. 좋아! 굿. 땅 밀고 사막의 재단 들어갈게요. 사막의 재단. 병력 다 밀고. 있는 거. 야, 이제 여기. 오시리스 신전 와주세요, 오시리스 신전. 이쪽 지금 주변 병력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신전 30초 남았거든요? 집결 여기 했고. 전쟁 상황 뺏겼다고? 그 노삼이랑 있잖아. 노삼의 인생 뭐 없다. 올라가. 아, 위로. 여기 오지 말고. 내가 혼자 사막에 잖아. 특히. 야, 여기 전쟁의 사원 여기 위쪽에 여기 이거 집결 걸었다. 인생 뭐 없다님 리차드로 오시리스 신전님 먹어. 인생 뭐 없다님 리차드로 요거 신전님 먹어 주세요. 어, 빠따 왔구나. 빠따 이거 사막의 재단 같이 시작. 강용은 빨리 가고. 어, 사막의 재단 이거 키쳐야지. 아이, 저걸로 지금 힘든데. 사살이 스스로 맡겼는가? 뭐, 구름은 것같지. 자고, 제왕의 부흥. 천명에 달린 걸 내가 먼저 나아갈 테니. 야, 사막의 재단 이거 빨리 취자. 지금 제가 이거 먹었는데 제 주변에 오는 병력 아래 사막의 재단 먹었어요. 단발이 조지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아까 생명의 사원인가? 아 전장의 사원 그거 먹으러 가자. 찍어줄게요. 자, 전쟁사원 인생 무엇다님이 관 드셨거든요. 저거 도와줘야 되냐. 기지에 너무 병력이 없는데. 윤 집결 공격했고. 어? 야, 여기 이거 위에 지원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 아래 사막의 재단 보호 좀 해야 되겠다. 그쪽에 지금 애들 집결 들어갔거든. 야, 여기 일단은 사막의 재단 깨고 됐어. 오케이. 자, 우리 오벨리스크에 저거 들어왔거든요. 집결 들어왔거든요. 저희 위 오벨리스크. 아니 아래 오벨리스크에 집결 들어왔거든요. 아래 오벨리스크. 아래 오벨리스크에 수송 병력이 지금 아예 없는데요. 아 없네. 수송 들어가야 돼? 네, 아래 분들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분들이 신경. 네. 아래 오벨리스크에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병력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원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병력 좀 저기 좀 넣어줘.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아래 오면 줄게. 지금 집결 저건 걸어놨고 사막의 제다. 아 미드가 너무 시원하네. 난 밀고 나가야겠다. 이거 나와서 일단 그럼 제가 사원 전쟁의 사원 먹고 아래 오벨 제가 수정 할게요. 야야 여기를 지켜야겠네. 애들 모인다. 자, 쌍칼이 어디 가지? 야, 완전히. 지금 참여자가 좀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어디 좀 오다가 돼서 이거 좀 뭉쳐서 쭉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막에 제대로 집결하나. 일단 집결해서 하나 가고 있고. 일단 역자리면 신장 나오는 것 다 지금 이제 7분 남았는데 앞으로 나오는 50일 신장 저희가 다 먹어야지 그나마 어떻게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91만 명 가네. 좋아. 여기서부터 밀어야 돼.
여기서 이제 분위기 잡고 가야지. 밀겠는데 민다. 점수는 지금부터 추격하면 되지. 점수 지금 잘 따라잡고 있네요. 이쪽 사막에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밀었어. 가운데 오시고 있으시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는데 이거 쌍카이오님 리처드로 먹는 게 제일 그나마 잘 버틸 것 같으니까 쌍카이오님은 리처드 부대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오시고 있으시면 가운데 오시고 있으시면요. 쌍카이오님 지금 오셨고 쌍카이오님이 드시면 저희가 주변에 쌍카이오님 공유 안 나와가지고 포위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드 먹었다. 좋아. 좋아. 그리고 북카이오님이랑 인생무업다님 쌍카이오님이 드시는 대로 바로 호위해주시면 돼요. 2분 30초 후에 오실 수 있는 열립니다. 네. 야, 요거 그다음 또 집결어 따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네 위쪽 오오오벨 지금 집결 부대 가고 있어요. 아래쪽에서도 하늘의 재단 집결해야겠다. 일본으로 해서 오체리스 1분 55초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미리미리 정리해주세요. 주변에 1분 남았습니다. 오시리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병력 20만밖에 없거든요. 이쪽 여기다 내가 집결 걸었어. 야, 얘네 이거 여기 김목 어디 갔냐 이거 좀 지켜야 되는데.
상카이언님 이제 신전 뒤질 거거든요, 10초 뒤에. 그럼 요거 상카이언님만 잘 보호해드리면 되거든요. 지금 저쪽 상대 그냥 오고 있으니까. 상카이언님은 최대한 저희 쪽, 저희 도시랑 가깝게 신전에 서 계시다가 신전 먹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반 출연했습니다. 아, 여기 밀리는데. 전쟁의 상황. 폭격님, 쌍카이언님이 드실 거거든요. 폭격님, 저희가 막을 테니까 일단 저거 먹어주세요. 좋았어. 위에 다 먹었고. 가운데 부분들은 쌍카이언님이 이제 관 드신 거 최대한 보호해. 계속 포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붙어주세요. 야, 전쟁의 상황은 뭐 밀렸네. 아, 사막의 재단도 못 먹겠다 이거. 아래쪽 두 개. 아, 여기도 진짜 밀렸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담배 한 대만 피게요. 이번에 관은 제가 먹긴 먹을 것 같거든요. 87 미남세존맨님 10개 살아있네. 일본 영웅 누구 있냐? 이선계랑 관계토대왕도 있던데. 일단 이건 먹었네. 잘. 어, 저 보호해줘야 된다. 지금 보고 계셨죠? 아래 오베리스크도 집게 오는데 방어 부탁드리고요. 이쪽 지금 공격 따는데, 아이고, 빨리빨리. 와, 저 관 뺏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좋아. 좋아, 좋아. 내 상황 보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좀 뒤로 몰아서 가야겠다. 똑똑똑 87 미남 세존맨님 10개 살아있네. 복팀 두한 업데이트 된다고 하던데. 아, 소식 들었냐? 재단 뺏겼네 이거. 재단이 뺏겼어. 500주고 별로 안 돼. 아, 아, 저거 앉아.
그럼 관 하나 저희가 먹었고요. 한번 먹어줬네요. 과연 한번 먹어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8분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거고. 뒤에 관 똑똑똑 87 미남 세존맨님 10개 살아있네. 마사지나 받으러 가야지. 재미 존나 없네. 아 이런 새끼들은 그냥 좀 참해고 씨부라기나. 어 그럼 한 부대 정도만 여기 하늘에 지원을 네. 가주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한 부대 정도만 이거 위에 하늘의 지단으로 좀 지원 가주시고요. 야, 한 부대 갖다 안 되겠는데? 위에 계시는 분들 하늘의 지단 봐주세요. 저희 위 오페레스크 지금 특별별에서 행군 중이거든요. 위에 계신 분들 지원 좀 넣어주셔야 돼요. 저도 그러면 뒤쪽 하나 넣을게요. 일단. 위 오페레스크 병력 좀 넣어주세요. 이놈을 시키는 지금 저기 몇 명이에요? 직결 인원? 저희 위오베스키 지원 조금만 더 와주세요. 지금 부대 복귀된 거 위 500명의 스케줄 로얄 무스님도 지금 부대 복귀된 거 위 500명의 지원 좀 넣으세요.
병력 오벨리스크 저희 위 오벨리스크에 지원 좀 넣어주세요, 리코 형님. 가운데 50 있으신데 이제 3분 남았거든요? 쌍카이 형님은 아까처럼 유체도 부대좀 이쪽 가운데. 아르오벨리스크도 직결 오는데 이건 도와주세요. 가운데 오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가운데 오시리스로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 너무 텐션이 죽으신 거 아니십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지는 거지? 북향님 일단 내 북향님 잡아주세요. 관 제가 옆에 지킬게요. 일단 북향님이 드셨거든요. 이거 북향님 아 근데 주변 아무도 일단은 점수가 좀 지긴 했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치죠. 네, 형님 요번에 좀 익혀놔야 다음에 또 네. 있어서 북한님 요거는 저기 여기 사막에 지난 그게 돼.
알렉산더 있다고? 어, 알렉산더 있어. 어, 진짜? 내 지금 스캔 확인했는데, 와, 알렉산더 있어.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채집을 계속 쉬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뒤쪽에 계신 분들 다섯 분 어차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바쁜 그러니까 손이 좀 바빠지더라도 채집을 계속 쉬지 않고 좀 해주세요. 인원에서 밀리네. 아, 이거 제대로 싸먹혔네. 이거 제가 일단 다시 줄게요. 가드 좀 해주세요. 어우, 야, 너 네가 먹었네. 이거 가드 빨리 해줘야지. 아, 죽었네. 사카형님, 사카형님, 2차도 좀 먹어주세요. 누가 먹었어? 쌍카이님이 쌍카리 먹었네. 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게 되게 빨리, 진짜 빨리 죽어서 아 바로 앞인데 들어왔나?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아 캠. 저번 때는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그 경험 삼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치. 네. 애들이 뭔가 단합이 잘 돼 있네. 워낙 국서비도 사령관이 좋네요. 제가 미리 좀 전략을 설명을 다 드렸어야 돼. 뭐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미리 좀 전략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게, 애들이 어떻게 좀, 어, 좀 간부들이 어떻게 좀 애들 좀 잘 뽑고 뭐하고 좀 되게 좀 전략을 안 짰구만. 어? 그러니까 초반에만 우리가 조금 방향성 있게 갔으면은 좀 됐을 것 같은데 점수가 이제 후반에 뭐가 좀 따라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챔피언. 76,000. 그러니까 나도 76,000점인데. 오시리스 관 점수는 좀 앞섰는데 명념 점수 보급 전수 처치 수는 우리가 많은데. 뭔가 이전 뭐 거기서 뭐가 좀 밀렸나? 명령 점수? 그러게 뭔가 치료한 명령만 존나 많고 어 가성만 그러니까 명령 점수면은 뭐 그게 막 집결하고 뭐하고 막 그런 명령한 그런 점수인가?
형님 명령이 아니고 점령입니다. 아, 아 점령 점령. 어. 네, 점령 점령이고요. 아직 술이 들 깨신 부분 같은데요. 어, 술 들겠지. 똑똑똑 가슴이 찌푸린 별게 살아있네. 점령 때문에 졌네요. 점령해놓고 수성할 인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 치료한 병력이 뭐야? 나 110만이야? 중상자도 뭐 120만 명이고 씨발야 엄청 병력 갈아넣네. 어? 어우, 전 그래도 여러분들 뭐 좀 술 취하고 막 이래서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우리가 좀 아니 참여 인원이 워낙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지? 응? 참여 인원도 조금 부족했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처음이라서 일단 제가 전체 오더를 좀 빨리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좀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형님 일단 마이크 끄겠습니다. 얘네는 뭐 했어? 아, 요 두 명이 참석을 안 했구나. 아, 근데 참여는 많이 했는데 28명이나 참여 두 명 안 했네. 응? 인국이랑의 군수트 슬램. 근데 두 명 안 한 것 치고는 똑똑똑 태사님 18개 살아있네. 어어어 태사님 왜 이렇게 도시 이전이 문제였습니다. 도시 이전이? 그니까 상대방 애들은 이제 좀 무과금 애들이긴 한데 좀 되게 오래된 애들, 어? 이전. 그렇게 좀 빨리빨리 이전하고 이제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빠따가 조금 몸을 사렸나 좀 점수가 좀 낮다 빠따야. 어. 나는 뭐 여러분들 뭐 쌍칼이랑 뭐 거진 뭐 둘이서 어 종횡무진 뭐 맹활약했고. 똑똑똑 태사님 18개 살아있네. 아니 뭐 이거 점수로 얘기를 해야지. 밑에 예. 많이 왔습니다. 밑에가 많이 왔어? 똑똑똑 은혜가 풍광우님 10개 살아있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남육대 슬슬 가시죠. 개인 통계 지도자님의 연맹 랭킹은 2등. 똑똑똑 원희리임다님 500개 살아있네. 아이고 원희라 엄마 뭘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어 그래도 그래 10개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애들이 좀 어 한 것 같은데 아니 점수 이렇게 낮은 애들은 뭐 한 거야? 똑똑 일본 배모광우님 10개 살아있네. 두 명이 아니라 12명이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애들 뭐 그냥 뒤에서 뭐 다른 짓 했나?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가속은 엄청 쓴 것 같아. 점령과 수성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게 애들이 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지식이 해박해갖고 어 뭔가 가운데부터 해서 뭔가 좀 어 명령 체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약한 애들이라 그냥 입구에서 어 막 그냥 다 조지기만 하고 이제 이러면 됐는데 뭔가 나갈 때 이게 좀 동선이 안 엮이게 그치
근데 얘네는 뭐 진짜 뭘 했길래 이렇게 점수가 낮아? 야, 호도 있지 여기 디코에. 호도 얘기 좀 해봐. 응? 예, 형님. 너 저는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형님. 싸웠는데 점수가 저래? 저랑 패신저하고 맨 앞에 있었습니다. 미코백하고 옆에서 같이 싸웠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가. 근데 싸웠는데 점수가 왜 저래? 저 위에하고 중앙하고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아까 그 쌍칼 형님 그거 뭐관 나를 때도 옆에 있었고. 근데 점수가 왜 이래? 제 투력치고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존나 똑똑똑 회사님 투력을. 218개 살아있네. 담배 타 마시죠, 형님. 그러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만 참여 안한 건데, 뭔가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보여. 야, 너네 미리미리 어떻게 애들 좀 세부적으로 막 작전 계획이나 뭐나 이런 거 아예 안 세웠냐? 어? 아무래도 KBK 요번에 이벤트 그것도 한다고 거기에도 집중하다 아, 보니까. 집중을 뭘해이 새끼야. 그거 도시 그거 하는 거밖에 없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준비들을 안 하고 그냥 씨발에 쓸데없이 그냥 막 이제 여기서 그냥 쓸데없는 노가리나 까고 막 이랬네. 아예 준비를 안한 거네 오늘 보니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까지 좀저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것도 아니. 그래 다른 애들 그래도 애들 간부들이 많은데.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아예 패배하고 이렇게 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냥 이런 결과가 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응? 똑똑똑 은혜가 풍광우님 10개 살아있네. 워맨 역행 보다가 늦었답니다.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애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한 거야. 어? 진짜. 근데 어찌 됐든, 요번 계기로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야지, 어? 그니까 애들 사료가 이렇게 많은데, 새끼들 사료만 축내고, 야,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블랙시킬게요, 몇 명. 자꾸 이제 똑똑똑 이렇게 은혜가 해서 이제 풍광우님 10개 요런 살아있네. 애들은 남육대 쌍카령님 팀 디코 모여주세요 작전자시죠. 좀 블랙 좀몇명 시켜야지 이 새끼들. 이거 괜히 또 여기서 이간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지휘 준비를 좀잘 해야겠어. 똑똑똑 숯불광우구이님 472개 살아있네. 주말에 예식장 알바 뛰고 돈 받아서 늦게서야 인사드립니다, 신. 신이 위습? 위습이는 누구야? 아이고, 그래, 납견이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사는구만. 형님, 그 말씀이 올려도 되겠어요? 얘기해봐. 아, 이게 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 다음 행사를 진행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 잠시만 그 제가 막 계속 떠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방송에 방해가 될것 같아요. 아니야, 너 얘기해봐, 일단은. 지금 그 아니 안 그럼 브리핑을 좀 같이 할까요? 아니면 해봐. 제가 그 사진을 디스코 채팅에다가 올렸습니다. 단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새끼들 내가 봤을 때 이거 준비를 갖다가 어? 요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이거에다가 준비하느냐고 그 뭐 좀 어? 아니 근데 이거 형님 이거 준비는 저 혼자 했습니다. 요거 이거는 이거는 뭔데? 아, 잠깐만 뭐 보자. 그 대회 준비하는 거는 저 혼자 했고요. 이게 뭔데? 다른 친구 저는 이번에 그 엔트리가 아니었었어가지고.